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라. 그러니까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뭐 이래가지고 다 투자를 한다니 내가 투자 안 하면 마치 바보 같고 포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뭐 해야 돼? 뭐 그래서 그냥 막 사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손해가 크게 날 수 있다. 네, 결국은 네,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공부하면 투자, 안 하면 투기, 돈 빌리면 도박.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7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신과 함께 요즘에 암호화폐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살짝 오르는 아마 네. 이 정도 분위기인 것 같은데. 가상자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상자산. 가상자산. 뭐 그렇게도 불러도 되는 거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아 또 이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 뭐라고 그 부르느냐에 따라서 네. 느낌과 위상이 달라지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만으로도 또 치열한 논쟁이 있는. 네. 그냥 전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표적으로. 네. 네. 하여튼 뭐, 그거. 하여튼 네. 그거. 뭐가 됐든 요즘에 여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옮기셨고 제 주변에도 네. 병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도 하지만 코인도 한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말들이 많죠. 뭐 이게 진짜 뭐 아무 근본 없는 자산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야말로 진짜 화폐를 대신할 새로운 시대의 변화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브리씽이거나 나띵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예. 이런 얘기들 한번 저희 신과 함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가상화폐 다룬 컨텐츠 많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또 뭐 시장에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성공했다는 분들 이런 분들 모시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이걸 이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고 딱 그냥 봬도 어떤 아우라 같은 게 그냥 온몸이 가상화폐 같은 온몸이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분을 저희는 모셨습니다. 아, 숫자의 신 네. 네, 우리.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인호 교수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제 느낌. 이 그냥 아우라... 저분은 그냥 멀리서 봐도 교수님이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수는 안 돼. 정확히 수학 교수. 그렇죠. 수학 교수님이거나 네. 아니면 뭐 천체 물리학.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천체 물리학까지 가는. 컴퓨터 교수라. 컴퓨터과 교수님이시죠? 컴퓨터보다는 저는 예, 천체 물리학 아니면 예, 저는 그냥 수학과 교수로 가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주인과 교신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네. 네. 일단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블록체인 소장 정도 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언제부터 이거에 관심 가지셨습니까? 아, 저는 2014년부터. 14년? 예예. 예. 한참 됐죠. 그때는 네. 진짜 관심들 없을 때 같은데, 그죠? 17, 18년에 좀 그때 인기가 관심을 있었고. 가지셨으면 고려대를 인수하셨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관심을 잘못 가지셨나? 네. 14년에는 사실 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창업을 해주는 이제 주임 교수인데 창업과를 네. 만들어가지고 전공을 근데 학생을 보내놓고 보니까 거기가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제가 이게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잘못 보내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뭐냐 도대체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거 뭐야 비트코인 이게 뭐지 보니까 제 생각이 이게 화폐가 변하는 거다. 돈의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다는 느낌이 확 온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 선배 교수님 중에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도 계셔서 네. 선배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임 교수 왜 그래? 이거는 불법 마약하는 데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네요. 당연하지. 이걸 왜 해?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파고들어서 네. 그때부터 해서 뭐 학회도 2016년에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기술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본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학회를 내가 만든 거죠. 인터넷을 대체한다는 게 인터넷을 어떻게 대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많이 바꿨잖아요. 네. 예, 정보를 원 클릭에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소통할 네네네네. 수 있는 능력을 준 건데 네. 거기서는 돈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디지털 되는 순간 copy and paste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100불이라는 파일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도 100불 쓰고 저기도 100불 쓰고 이러면 이제 돈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문제를 푼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원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누구도 그거를 위변조하지 못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그때부터 2014년 그렇죠. 이후로 네. 좀 가지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16년에 블록체인 학회를 만들고 네. 18년에 이제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그때 하고 14년에는 이거 얼마였습니까? 대충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그 업체랑 같이 해 가지고 네. 학교 안에다가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했어요. ATM기? 예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 오면 이제 만 원을 뺏어다가 네. 먼저 만 원을 넣고 핸드폰을 열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받게 했죠. 그때가 20만 원이었어요. 아, 한 비트코인 하나당 20만 원. 아,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네. 아니야 근데 많이 내렸어요. 60만 원에서 한 20만 원으로 사실은 뭐 60% 떨어진 거죠, 그죠? 아 그래요? 네. 근데 2년 후에 네. 전화가 온 거야. 교수님 그때 했던 거 생각나세요? 무슨 기자입니다. 예예 예, 생각나죠. 그러면 그때 그 암호가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제가 암호를 알 수가 없죠. 한, 거기 한 100만 원 됐거든 그게. 네, 근데 그게 20만 원이 그때가 2천만 원 됐을 때였으니까 만 원을 넣었으면 200만 원 된 거죠. 200만 원 됐었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연구를 좀 하셨고 지금 이제 막 뭐 7천만 원 아마 예. 오늘 기준으로 대충 한 7천만 원 이쪽 저쪽 아닌가 싶은데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1억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라 이걸 드리는 게 이 시점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뭡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도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가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내재 가치가 없어요.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그것이 뭐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파일 조각이에요. 네. 뭐 40자 정도 되는 숫자의 어떤 문자와 숫자의 열의 짝이거든요. 네. 페어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1368 예. A C G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계좌 번호에 해당이 되는 네. 뭐 퍼블릭 키라고 하는데 하여튼 계좌 번호가 있고 그 암호가 있고 그 페어로 돼 있는데 그게 뭐 6천만 원,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5만 원짜리 지폐 있죠. 그것도 내재 가치가 없거든요. 하긴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종이고 사실 뭐 무인도 가면 뗄감밖에 더 써요. 화장실에 쓰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그거 사용하는 거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구체적으로는 세금을 국가에는 반드시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무소 가는데 그 세금을 그 돈으로 반드시 받아줄게.
그렇죠. 그러니 그거는 가치를 국가가 부여를 해준 거죠. 맞아요. 그걸 맞아요. 갖고 있다가 손해보는 일은 국가가, 최소한 세금을 그렇게 내면 되니까. 국가가 없죠. 망하면 뭐 손해를 볼 수 그렇죠. 있죠. 다만 이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그게 이제 영원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은 그 가치 보장을 컴퓨터가 해줘요. 어디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 돈을 보내면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프로님한테 돈을 보내면 네. 그 이프로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래 장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거래에 대해서 컴퓨터가 보증을 해주는데 네. 그 컴퓨터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만 개야. 그러니까 네. 동시에 그 거래 장부를 다 복사해 놓고 위변조로 서로 검증을 해주는 거죠. 아마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이 비트코인이 가짜 비트코인이었어라는 말은 안 들리는 거 보면 말씀하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누구한테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보내지죠.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2009년인데 그때 이제 월가가 막 데모하던 때예요. 왜냐하면 네, 금융위기에서 돈을 찍어서 또 금융기관을 세금으로 보전을 했더니 또 뭐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뭐 몇백만 불 막 가져가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칸통속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보니까 컴퓨터는 약속을 지키잖아요. 정해진 약속. 예를 들어서 발행은 언제까지 하겠다. 몇 개까지 하겠다. 그리고 발행 스케줄도 나와 있어요. 4년마다 반씩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10분에 50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예.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그게 25비트코인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감을 해 가지고 소수점 8대짜리까지 계속해서 2140년까지 2100만 개만 발행되고 안 할게. 근데 그거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없던 거죠. 컴퓨터에다가 두고 그거 수십만 개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서로 검증하면서 지키는 거죠. 네. 누구도 위변조 못하고 변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정치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뭐 돈을 많이 푸네 많잖아요. 정치적인 요소도 많고. 근데 이거는 컴퓨터는 그냥 약속한 거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믿겠어요? 정치인을 믿겠어요? 아니면 컴퓨터를 믿겠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쓰이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컴퓨터가 2100만 개 만들고 나서 더 만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도 믿어져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위변조되기 불가능하다는 것도 신뢰해요. 그런데 그게 왜 가치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가치라는 거야. 그 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이라는 게 신뢰잖아요. 믿음은 돈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 내가 어음 뭐 이런 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몇 월 며칠까지 뭐 한 달 동안 쓰겠다. 그러면 내가 또 하면 돈이 나올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가 있어야 어음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건 컴퓨터가 보장을 해주니까. 아니 그러면 비트코인과 지금 흔히 얘기하는 잡코인 혹은 뭐 알트코인들의 차이는 믿음의 크기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가격의 차이는? 알고리즘의 차이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들은 그 알고리즘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잡코인들은 발행량이 제한이 없는 것도 많고요. 있는 것도 있죠.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같잖아요 비트코인과. 근데 이제 발행량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전 세계 190개 나라가 있는데 다 통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달러를 쓰잖아요. 그죠? 기축통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달러가. 거의. 그 비트코인이 달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쓸 데가 없는데. 네. 쓸 수 있는 건 다른 암호화폐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암호화폐 세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는 거죠. 최초로 쓰이고 많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이프로코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걔를 살려면 비트코인이 0.3 비트코인 주고 사야 돼. 뭐 이렇게 된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이 세상의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미 거죠.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달러로 하자니 은행에 가야 되고 그 은행에 못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네. 또 뭐 아프리카 사람이 달러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것도 우리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카지노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칩을 써야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들을 거래하는 거래소 안에서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받지 않고 네. 비트코인이 있어야 사고 팔고 하는 그 매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칩.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죠. 칩처럼 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왜 가치를 갖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갖는다면 그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그 가치는 네. 결국 시장 이게 어차피 신뢰 그 아 뭐 사실 뭐 보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는 한 뭐 그 가치를 유지하는 거고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도저히 뭐 컴퓨터가 해킹 뭐 해킹이 아니라 전 세계 컴퓨터가 다 다운이 됐어. 네. 그래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돼. 그러면은 어느 날 이거 컴퓨터라고 믿었더니 믿을 게 못 되네 하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치는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가치가 거의 지로로 되겠죠. 아무도 그걸 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다면 테니까.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네.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이거 이상은 발행을 안 하며 발행을 안 하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우리도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알고리즘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믿으면 본질이 서로 두 가지가 같은 거라면 네. 그 알트코인도 이것도 좋다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도 가격이 오를 것이고 같은 맞아요. 논리로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과 그런 알트코인은 같은 거다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예. 네트워크의 크기가 다르죠.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갖고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톡이 있는데 네. 제가 아주 카톡보다 더 어마무시한 뭐 3D로 나와서 홀로그램도 나오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보낼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카톡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카톡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퍼져 있어야 그 돈을 쓰고 받고 결제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어마무시한 게 나와서 전 뭐 한국 모든 사람 또는 뭐 지구 모든 사람이 야, 더 이상 카톡 쓰지 말자. 이걸로 쓰자 하고 다 바꾸면 앱을 다 깔고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네네. 근데 뭐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이 사실 되기가 어렵죠.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환, 그러니까 이전 비용하고 사용해서 얻어지는 그 유틸리티, 네. 효용성하고 그거가 이제 되는데 이전 비용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 비트코인이 뭐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를 뭐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 그렇죠. 하나만 또 딱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면 안 될까? 아, 그래? 하나씩만 물어봐요. 하나씩만. 비트코인이 저는 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돈으로 표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천 달러 혹은 뭐 만 달러로 혹은 뭐 원화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로는 이게 가치가 안 되고 오로지 각 나라의 화폐로서만 이게 표기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이제 원화 시장에서만 그렇고 네.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암호화폐들이 쭉 있고 모든 거는 비트코인으로 사고 팔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따로 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익숙한 뭐 원화든 뭐 달러든 유로하든 그 각각의 시장이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그런 거라면 그걸 굳이 왜 얼마라고 왜 환산을 서로 하겠냐 하는 그런 짓에서 출발한 질문이기도 하고. 만약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화폐로만 쓸 수 있고 그럼 화폐로도 못 쓰겠죠, 그렇죠?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중앙화돼 있느냐 아니면 탈중앙화돼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뭐 업비트나 뭐 비썸 이런 데는 이제 중앙화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거기서 살 거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내가 갖고 있지 않고 그 중앙화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서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네. 가만히 있는데 네. 이게 누구 거냐 하는 장부만 서로 바꿔주는 거야. A란 사람하고 B란 네네네. 사람하고.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킹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탈중앙화 지갑 있고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 거래가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위변조가 안 되고 시큐어하게 되죠. 대신에 이제 느리고 또 많은 사람이 잘 모르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많지가 않죠. 그런 이제 단점이 처음에 있죠.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이제 상상이 되고 발명이 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2,100만 개만 딱만 쓸 수 있으니까 네. 우리의 화폐 시스템, 이 거시경제 시스템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런 거의 원인은 국가가 특히 이제 미국이 돈을 함부로 찍어낸다. 그렇죠. 도대체 이러니까 뭐 자산 가격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2,100만 개만 찍는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화폐를 쓰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성격이 한 세 가지가 돼요. 원래 목적은 이페이먼 시스템, 그러니까 결제용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래 창시자는. 예. 근데 이제 결제하려고 보니까 이 가격의 등락이 너무 크고 또 2,100만밖에 안 되니까 희소성 때문에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 가치보단 저장 가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피자 두 판을 만 비트코인 주고 샀거든요. 이게 한 30불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만약에 처음에? 네, 처음에. 처음. 첫 거래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8천억? 7천억이 되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쓰겠어요? 갖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럼 뭐야? 성격이 자산이야? 바뀌었다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죠. 자산, 이건 자산이네? 저장 가치가 더 크네? 그리고 요즘 이제 돈을 많이 풀잖아요. 미국에서 뭐 10년 동안 거의 뭐 3조를 풀었는데 3개월 동안 3조를 풀고 뭐 또 올해 들어와서 또 2조 6천 뭐 이렇게 풀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바보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이 흔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이게 너무 올랐네. 부동산 너무 올랐네. 그럼 이거 어떻게 헤지하지? 라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좋은 헤지 수단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사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서 전체 20조 자산 중에 1.5빌리언 달러, 한 우리나라 1조 7천 정도를 산 거죠. 그러니까 7% 정도는 어차피 10% 정도는 이제 대체 투자를 하잖아요. 금이든 뭐든. 그 중에 한 포션으로 그냥 잡아두고. 그럼 처음 용도와는 아니지만 우연과 어떤 결과에 의해서 같이 저장 수단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고 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연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죠.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활발해지면 거기다 가치를 저장해도 안전하잖아. 유동성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금보다 훨씬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금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큰 금을 어디다 보관할 거냐. 또 보관료 들죠. 도덕도 들죠. 꺼내보는 뿌듯함이 모르시는구나. 진짜 뿌듯해요. 뿌듯할수록 그거를 지키기 위한 노심초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도덕질 할 가격이 좋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누구한테나 쉽게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금보다는. 자, 그럼 이제 이 비트코인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은 사실은 뭐 1차적으로는 얼마까지 오를까 이런 거겠지만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각 나라들이 생각하고 또 각 정부들이 규제를 할까 이런 걸 잘 보면 이제 대충 그 그림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뭐 옐런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썩
이 친구를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고 뭐 인도도 그랬던 것 같고 중국도 그렇고 저 터키도 보니까 아예 뭐 막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만약에 글로벌하게 우리도 비트코인 아니야 이제 그냥 우리 중국 정부가 혹은 뭐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런 가상화폐로 갈게라고 하면 얘네들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정부 당국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왜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신뢰가 쌓이고 전부 다 그 저장 수단 하고 그걸로 결제까지 다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이 안 먹힐 거 아니야. 왜요? 왜냐면 모든 결제가 다 비트코인으로 가면 결제는 불편해서 못 한다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연히 디지털 골드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해결하기 건데. 위해서 제2의 제3의 비트코인 같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변동성을 아예 없애고 1달러가 코인 하나. 아, 패그를 해버려요? 이제 패깅을 해버려요. 오. 그러면은,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테더라고 USDT가 예. 있고 USDC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코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가면은 1달러로 바꿔주는 거니까 전 세계 마치 옛날에 우리 저 버스 탈 때는 토큰 회수 했었잖아요. 맞아요, 토큰이에요. 그런 게 이제 코인인 거예요. 근데 누가 보증해? 1달러에 1코인이라는 걸. 논란이 좀 있긴 그게 이제 재단이라고 세워가지고 그 있어요? 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규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럼 자기 돈 뒤에 있는 점인지 모르지. 여기다 안 넣고 그냥 코인만 발행하면 완전 사기잖아. 발행한 코인만큼 달러를 여기 저장해 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이 회수권 쓰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저장하고 그 설마, 저축해 놓은 거를 설마 다 환불 갑자기 다 해주다는 뜻이 있겠냐 하면서 슬슬 빼서 쓰는 건 원래 은행도 지금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돼서 결국은. 통화 정책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이 되게 위협적이고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번에 CBDC라고 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법정 디지털 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랑 겨루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뭐 사실 민간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뭐 95% 차지하니까 현금을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네.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이 쓰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토큰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거기 이제 기축통화를 네. 이제 담아서 그걸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의 꿈이라 그럴까? 미국 달러만의 세상이 아닌 모든 기축통화를 담아서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 나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 너무 꿈이 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 불러가다가 야 너 하지 마라고 해서 깨갱거린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정책 바꿔서 달러 하나만 패깅할게. 달러 1달러로 그 이제 이름을 DM으로 바꿨는데 네. DM으로 할게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처음 리브라 만들 때 위안화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억 명이 쓰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화폐가 위안화가 안 담긴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박차를 가해서 CBDC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알리페이나 뭐 여러 위챗페이 걔네들도 페이스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폐를 홍콩에다가 버추얼 뱅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인데 네. 크립토 라이센스를 준 거야.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해서 매매해서 중개해서 뭐 폐기해서 예치하고 뭐 이런 모든 라이센스 10개로 쪼개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줘서 이제 금을 홍콩 거래소에다가 담보로 하고 네. 금 토큰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토큰을 받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앞으로 올 거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걸 홍콩 거래소에 가면 금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금 상품권, 금 교환증이네요. 뭐 거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토큰에서 이제 올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달러 패권이 있는데
점점 1대1로로 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사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디지털 위안화로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일부는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 거기서 쓰겠죠.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위안화가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거기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안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결제 플랫폼, 국가 대 국가의 결제 플랫폼. 네. 이게 지금 현재 스위프트라고 미국이 절대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국가 간 송금 시스템. 그렇죠. 예. 그거 하나 이제 막히면 은행은 문 닫아야 되는. 예. 근데 얘네들은 그걸로 따로 만들고 있어요. 네. 러시아, 중국, 뭐 이란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 그걸 막아도 여기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미국의 독점적인 파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불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이 CBD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 근데 이제 기축통화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행 보고 네. 야, 그럼 니네가 먼저 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미국의 은행이 달러 1달러를 기반으로 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DM이 될지 뭐 등등 해서 아무래도 중국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1의 그 화폐 전쟁을 넘어서 네. 제2의 디지털 화폐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저 사이즈가 커집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발행하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충 얼마나 돼요? 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뭐 시가총액 같은 게 있잖아요. 2.4조 지금 뭐 어느 정도? 2.4조? 2.4 트릴리언 달러. 트릴리언 달러?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로 한 2,600조? 그러니까 지금 금이 대략적으로 네. 그 은행에 있는 거 말고 거래되는 거 보면 한 10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1트리언 달러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4 트리언 달러가 된 거야. 다양한 코인들도 나오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건 그러니까 맞고. 비트코인이면 1.54 뭐 이 정도 되면 그래서 7배만 더 커지면 이제 금과 똑같아지는 거고 앞으로 금을 대체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국가들이 각 국가가 디지털 우리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잖아요. 네, 네. 굳이 현금 이런 거 안 해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굳이 뭐 현금을 또 발행하고 하냐 어차피 숫자만 오갈 거 디지털로 오가자 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이제 인터넷 회사들 특히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벌써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민간에서 먼저 나올 것 같으니 그걸 기왕 그렇게 쓸 거면 국가가 통제하에 쓰자라고 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치열한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동네 그 논쟁과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알트코인 이거는 별도의 문제. 그냥 디지털 화폐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같은 개념이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냈던 이제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건가? 아, 요 이제 책 선정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네. 2014년부터 온 그 액기스를 다 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 이것만 지금 신경 쓰잖아요. 네. 이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 아날로그 머니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한 은행, 보험, 증권,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등 여기에 전부 다 금융 시스템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디지털 머니 위에 똑같이 새로운 디지털 은행, 새로운 디지털 금융 거래, 네, 이러한 또 보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네.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 금융, 네.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해서 소비자 금융 이런 거 있잖아요. B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직거래가 되는 거야. 네네네네.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거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디지털로 보낼 때 네네.
제가 뭐 이프로한테 보낸다 그러면 반드시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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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어, 그래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더 이상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바로 가는 게 바로 디지털 머니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은행 계좌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전자적으로 이메일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죠.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데 네. 엄청 다른 게 더 이상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돈을 결제할 때. 중앙에서 누군가가 보냈다는 거를 인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혹시 그럼 나중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 있잖아요. 예. 뭐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데가 지금 뭐 삼성전자 82,000원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암호화폐 이로 거래되는 주식시장도 생기날 수 있습니까? 생겼어요 벌써. 아 그래요? 그래서 있죠, 테슬라, 아, 생겼어요, 테슬라,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주식을 비트코인으로 사요. 그리고 그거는 일불 단위로 살 수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 안심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냐 하면 살 수 있어요. 저한테 소고기 안심을 보내주시면 제가 사서 삼성전자 주식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좀 더 많이 보내주셔야지. 그 시장은 안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면 만들죠. 그러니까 소고기 안심을 굳이 그렇게 보내기 불편하니까 안 할 뿐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는 거는 예. 아날로그 머니와 디지털 머니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둘 차이는 뭐냐? 이 미들맨이 사실 필요 없어진다. 그게 제일 나는 거야. 그래서 뱅킹 without 뱅크, 은행 없는 뱅킹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가능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달하고 있는 거죠. 송금은 될 것 같아요. 송금은 뭐 당연히 계좌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은행 계좌를 안 만들고 각자의 디지털 화폐 지갑을 갖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데 네. 여기에 이제 부탈릭이라고 하는 예. 19살 대학교 1학년 또 대학도 한 두 달 다닌 학생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네 하고 비트코인을 보자. 여기다가 왜 장부로만 쓰냐.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 노드들에 대한 노드 컴퓨터에다 넣고 서로 검증하면 이 프로그램 누구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이거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화된 시스템, 컴퓨터가 필요 없어지는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돈만 그랬는데 ETF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ETN 뭐 여러 가지 상품들 있잖아요. 금융상품들 그 약속이잖아요. 뭐 이자가 몇 퍼센트 안에는 얼마 돌려주고 몇 퍼센트 떨어지면 뭐 마이너스고 뭐 여러 가지가 논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 논리를 컴퓨터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블록체인에다가 얹어버리면 아무 기간 없이 중간에 뭐 증권사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고 그거대로 약속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야. 저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마음만 끊고 알고 있다. 오늘은 교수님 오시니까 되게 저는 마음이 즐겁네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네. 그럼 이제 내재 가치가 없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코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뭘로 내재 가치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슬라이드 좀 가져오긴 했는데 네. 이게 또 꺼지긴 했는데 이제 이 부동산, 네. 부동산을 100억짜리다 그러면 내 강남에 그 부동산 너무 잘 알지? 이거 분명히 돈이 될 거야. 네. 유동 인구도 많고. 근데 문제는 내가 100억이 없어. 네. 뭐 은행에 끌려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80% 끌어와도 20억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알아도 내 부에 참여를 못 하죠.
그러니까 네. 결국 있는 사람만 더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 해가지고 양극화가 더 심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해결책은 자 100억이 있는데 100억의 소유권을 예, 그 디지털 증서를 토큰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100억 개를 발행해서 내가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아. 그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임대소득 그 포션만큼 받아오고 그 100억이 200억이 되면 양도소득도 나한테 오는 거고 네.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돈 필요할 때 그걸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이러한 부동산 토큰이 이제 나온 거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이제 자산 유동화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카사코리아 같은 데서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처분신탁 그 건물을 105억짜리를 처분신탁으로 맡겨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5천원권과 만원권으로 이제 부분 소유를 하게 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또 부산 특구에 이제 세종텔레콤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이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100억짜리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거기 참여 못하는 일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뭐 아파트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사실 요즘 로또잖아요. 그 당첨이 되면 아파트 네. 이제 이런 네네네. 것들이. 근데 그 한 사람 뭐 몇만 명이 모이잖아. 근데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그 이익을 다 가져가잖아. 네.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아, 소유권도 또 나가요. 그거를 뭐 경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뭐 만 원권으로 잘라 가지고 반 정도는 한 100만 원씩만 사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부분 소유하고 그러면 다 같이 부자가 되자. 그 이익금을 다 같이 나눠 갖자.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임대 주택 같은 것도 네. 뭐 국가가 세금으로 그냥 10억짜리 집을 사서 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임대를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아니라 한 1억만 두고 나머지 9억은 이런 토큰나이제이션 토큰화 해가지고 네. 공모를 하는 게 국민 공모를 네. 그러면 거기에 뭐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캡으로 두면 다 모든 사람이 그거 100만 원씩 참여하면 지금 뭐 1%도 안 되는 이자가 그죠? 네. 근데 거기는 적어도 3% 4%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료 수익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자한테 주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게 현실성 없는 게 아니라 네. 안타까운 건 제 느낌에는 이미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MBS가 그거잖아요. 예, 예. 미국에서 심지어는 그걸 이렇게도 자르고 저렇게도 자르고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만큼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렇게 그 사람이 돈 빌려주는 그 금액을 조달해서 달러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투명성이 없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그걸 부동산 자르는 것도 리츠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 아파트 내 건데 내가 100조각으로 나눴어. 자, 이 100조각으로 나눈 걸 여러분이 하나 아파트가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합시다. 하나에 1억씩 갖고 계세요. 그럼 저 아파트가 오를 때마다 한 조각의 가격도 오를 거 아닙니까? 를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하고 누구나 하려고 하더라도 시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걸 100조각을 냈는지 몰래 100개를 더 만들어서 또 파는지 어제 팔았던 거 또 팔고 있는지 심지어는 저 아파트가 제대로 있는지 네게 맞는지 본인인지를 의심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허락한 기관은 그 라이센스를 날리면 큰일이 나니까 함부로 그렇게 속이지 마라 네. 라고 그 대신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은 못하게 내가 최소한 이익은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금융회사를 만들고 신탁기관을 만들고 해서 그 사실을 검증하고 보호하고 그게 돌아가도록 이미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맞아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암호화폐나 뭐든지 만들면 그게 주식도 만들 수 있죠. 회사를 하나 세우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되면 그게 주식 거래소랑 똑같지만 주식은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서 몇 주를 발행했는지가 다 증거로 남고 언제든지 확인이 되고 그걸 더 함부로 발행할 수도 없도록 거래소가 확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한 주가 저게 총 발행량이 4,200만 주면 내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코인은 만드는 사람이 100만 개를 만들었는지 1,000만 개를 만들었는지 본인 아니면 알 수 없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명도 안 하고 하니 이거는 안 돼. 이러다 보면 피해자가 많아져. 선의의 어떤 개념은 좋지만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게 투명성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제 3자가 그거를 일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온라인상으로 팔고 이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모든 거 네. 팔 때 이거 과연 이게 금이야? 뭐 이게 물건이야? 그게 증명도 해야 되고 또 가면은 뭐 온라인상으로 보내면 보질 않으니까 보냈는데 답을 이걸 안 줘. 또는 이거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국가가 만든 뭐 KRX나 증권거래소나 뭐 이게 있어가지고 네? 그 신뢰를 대신 담보했던 거야.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에 대한 코스트가 든단 말이야. 월급 줘야지, 건물 줘야지 뭐. 근데 이거가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논리로 가능한 거라면 그거는 바로 블록체인에다 넣어버리면 그 신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을맨 없이. 그러면 아까 같은 그 부동산에 있어서 그 부동산 게 얼마고 토큰 그 과정만 규제하고 네. 나머지 거래나 뭐 이런 거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사람 없이 투명하게 누구나 검증하면서 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시스템이 당당하면 거래 코스트가 확 낮아져요. 그죠? 감독하는 거 필요 없죠? 감독 코스트 확 낮아지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뭐 처리하고 뭐 실수하는 거 없죠? 그 인건비 다 아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글로벌이에요. 누구나 전 세계 이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테란노에 있는 빌딩에 어느 것까지 다 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효용성과 가용성, 그리고 그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부동산 값이 비슷해지겠네, 이를테면. 전 세계. 아니, 그 가치가 다 달라지니까. 더군다나 또 웃긴 게, 제가 네. 오늘 가져온 슬라이드 보면, 이 이제 메타버스 요즘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 메타버스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가상세계잖아요. 뭐 네. 컴퓨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글래스 쓰고 가면.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압구정동 땅이 있어요. 아, 저 어디서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압구정동 네. 땅이 뭐 거의 현실 세계처럼 되게 비싸요. 네. 뭐 어떤 땅은 뭐 맨하탄도 있고, 어떤 땅은 뭐 한 평이 뭐 한 평인지 어떤 일정 부분이 뭐 4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왜 그 도대체 하냐? 거기는 유동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해가지고 뭐 나이키 이렇게 광고를 해도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아니요, 지금도. 지금도 해요? 예, 그 지금도. 아니, 많이만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만 모이면. 예, 많이 모여. 그 BTS가 한번 공연을 해줘. 책 광고를 하는 게 저기가 디지털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게. 예, 예. 그 유튜브 화면 보는 거지 그게 디지털이죠. 예. 그러나 많은 분이 보시니까 여기에서 이 광고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메타버스라고요 지금.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댓글을 잘 달아주면 제가 직접 사인한 거 열 권을 또 보내드려. 이거 갑자기 이건 갑자기 광고 그, 모드로 열 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부탁드리지 않으셨는데도 교수님께서 네. 스스로 갖고 오셔서 여기에 그 저자 서명도 해주시는데 많이는 어렵고 힘드시니까 열 권을 해주신다고 하니 네. 여기 이 프로그램 오늘 이 이 영상에 네, 해당 영상에 댓글을 댓글 중에 네. 유용하고 생산적이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네. 꼭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고 저희 입장에서 달콤하지 않아도 되니 네.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저희가 선정해서 10분께 이 책 저자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네,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하도 뭐 이렇게 너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뭐 이래 가지고 다 투자를 한다니 내가 투자 안 하면 마치 바보 같고 네. 포모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뭐 해야 돼? 뭐 그래서 그냥 막 사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손해가 크게 날 수 있다. 네. 결국은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공부하고 공부하면 투자. 안 하면 투기, 돈 빌리면 도박. 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아, 빌려서까지 하면 도박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왜 이게 그런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뭐 떨어졌을 때 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가상화폐가 뛸 때는 뭐 100배씩 뛰는데 떨어질 때는 또
뭐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뭐 95%. 그러니까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인가 뭐 그때 한 200만 원까지 갔었을까 제 기억으로 250만 원까지 갔나? 네. 근데 그게 뭐 13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놓고 장기 투자야 이러면 그 50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공부를 해서 이게 참 알기 어려운 게요. 알려주시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오늘 말씀하셨던 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에서 없이도.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과 저 위험을 내가 감당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래 네가 자동차 사고 나면 내가 10만 원은 줄게 이런 사람 한 100명 모으면 1000만 원 사고까지는 너가 보장할 수 있잖아. 맞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중간에서 계약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맞아.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서 가능하니까 스마트 계약이죠. 네.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될 수, 이걸로 보험이 될 수 있는가. 중간에 보험에서 없이 이게 1번 질문인데 왜냐하면 나 보험자 언제 가입했죠? 만기가 어디죠? 뭐 사고 났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되죠? 이 전화를 누가 받아줄 거예요? 이더리움 사무실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DAO라고 네. 자꾸 뭐 용어가 복잡한데 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건 뭐냐면 네. 탈중앙화된 자동화된 조직 네. 그래서 모든 이제 회사가 없어지고 네. 예. 거기에 뭐 이 프로니 정 프로니 하고 저가 그냥 모이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사업이야. 그러면 그냥 모여서 투자 얼마 해가지고 얼마 해서 토큰을 받아. 네. 그리고 이 토큰이 바로 이제 보팅 파워도 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네, 네. 그 받는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네. 그 조직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 그래서 전화를 받아주면 네. 그래서 잘 대답하고 또 만족도가 높으면 얼마를 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줄게.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지. 그게 보험회사고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그 돈 걷어서 중간에 인건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간 비용은 똑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네. 모두 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누구나 다 검증 감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비용 어차피 전화 받을 사람이 필요하면 네. 근데 전화 받는 사람의 월급만 생각해 보면 네, 네. 그거랑 뭐 회사를 만들고 빌딩을 만들고 또 사장 부사장 뭐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된다고 쳐요. 네. 된다면 이더리움은 그럼 얼마여야 하는가?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지금 이더리움이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예,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예.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 이건 저평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더리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 이더리움 한 개의 가격은 얼마여야 그럼 적합한 겁니까? 그거 하면 제가 여기 없겠죠. 여기 사버리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이 그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됐지만 더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아 예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평가를 제가 네. 2016년에 이제 네. 초대 학회장이 되면서 네. 한국 블록체인 학회를 찾아보면 이제 인터넷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런 암호화폐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예, 예. 그냥 따라가야 되냐, 뭐.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문가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터넷 가시면, 거기에 받아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일단 토큰의 그 토큰 이코노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토큰 경제. 토큰 발행량이 얼마며 그리고 그 발행의 배분이 또 반드시 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자 용은 몇 퍼센트, 생태계 용은 몇 퍼센트, 또 뭐 마케팅 용은 몇 퍼센트 이런 게 가장 합리적인 거냐. 그다음에 토큰의 발행량 매년 또는 발행량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발행이 되냐. 그러니까 무한대 발행하냐 이 도지코인처럼.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한정돼 있고 점점 줄어드냐 그런 걸 하긴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게 그 생태계가 과연 제대로 디자인이 돼서 지속 가능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행하고 만들고 이러한 인력 구성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여기서 코인 만들고 또 사기쳐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코인 만들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몇 번 인터넷에서 서치해버리면 아, 이 사람이 믿을만한 건지 또 거기에 어드바이저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기술력은 있는지 그런 걸 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세 번째는 결국은 토큰이 새로운 거를 만들고 나면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고 누군가가 돈을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광고라고 하면 네. 광고주가 그 코인을 사고 또 광고를 본 사람한테 그걸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지출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돼 있냐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거기에 돼 있냐 네.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안정성이나 보안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네 가지하고 거기에 디테일한 건 20몇 가지 정도 퀘션하고 상정하로 해놨죠. 이 책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겠죠? 책에 약간 있고요. 뭐 코인을 투자하라는 네. 책은 아니니까. 네. 그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정말 아주 실무적이면서 좀 닥친 이야기 몇 뭐 짧게만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9월 24일인가요? 그 아 맞다 거래소 네, 거래소 그 특금법 시행 유예 아, 예. 이제 끝나면 뭐 지금 한 200개 정도 아마 있다면서요 거래소가 그 중에 4개 빼고는 다 없어지든지 뭐 아니면 4개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거야 뭐 금융이 마음이겠죠. 네. 아 그래요? 뭐 제가 뭐 사실 안 쓰는 건 없고 이건 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만 이제 네. 그런 거를 대비해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 누가요? 그 투자하시는 분이. 아 투자자들이? 네,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거래소가 적어도 네 개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만약에 그거 외에 다른 거래소가 만약에 닫혔다 불법이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가 이제 한국을 떠나겠죠. 네. 보통 이제 문을 닫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예, 예. 그러면 한국에 떠나면 결국은 이제 다른 코인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가져와서 네. 이제 뭐 지금 거래되고 있는 네 개 거래소에 가가지고 현금화 하겠죠. 네. 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불편한 게 없는데 이제 원화로 빼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거래소가 옮겨가면. 거기에 이제 사람도 가야 되고 컴퓨터도 가야 되고 비용이 안 되는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런 거래소면 그리고 거기에만 거래가 되는 코인 다른 거래소에 없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DEX라고 해서 핸드폰 네. 대 핸드폰으로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닫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휴지 조각처럼 우리가 가치가 네. 급락을 하겠죠. 사는 네.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 위험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지하고 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은행 계좌는 제가 뭐 비밀번호 잃어버려도 정영진입니다 하고 이제 가서 신분증 내밀고 네, 네, 아니, 까먹었네 이렇게 하면 네. 끝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이건 저 뭐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서 이메일이랑 비밀번호예요 그냥 끝이에요? 아 그게 그냥?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네. 거래소에다가 맡겨놓은 경우, 네.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에다 맡겨놓은 경우는 네. 그냥 거래소에다 전화해서 나 잊어먹었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하면 돼요? 살려줘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그 암호를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라 그러는데 암호를 거래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코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거래소가 털리면 그건 다 날아가는 거고. 거래소는 털릴 수 있죠. 그렇죠. 중앙화된 시스템이니까. 네. 네, 털릴 수가 있죠. 그거 왜 암호 잊어버리면 왜 못 찾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ATM기가 있는데 은행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카드 잃어버렸는데 그럼 내가 정영진인 거를 은행원이 확인을 해주고 정영진 맞네요 라고 카드를 재발급해줘야 이 카드로 돈을 뽑을 텐데 이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디센트럴라이즈 된 거라서 중간에 직원이 하나도 없는 거라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나인 거를 확인시켜서 다시 이거 발급해 줄 사람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인 걸 증명한 게 암호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을 잊어먹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핸드폰에다가 그거를 네. 받아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거래소에다 안 두고 네. 내 핸드폰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잊어먹으면은 그 현금 지갑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암호를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하게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죠. 여기에서 암호가 이렇게 뭐 문자 열이 있거든요. 그 열을 잘 적어놓던지 뭐 아니면 백업을 그래서 USB 같은 데 그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특별한 지갑이 또 있거든요. 그걸 두세 개 만들어서 뭐 불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다 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은행 거래는 내가 이제 내가 설령 이제 내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누군가가 털어가도 내 컴퓨터의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털어가는데 뭐 다시 만들고 뭐 그것까지는 좀 쉽지 그냥 몇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 몇 단계도 다 뚫려요. 그런가요? 그래서 내 은행 계좌가 그냥 털린 경우는 사실 좀 거의 못 봐서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봐서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이런 거는 비밀번호랑 아이디만 알면 그냥 다 털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 은행원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거라서 네, 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가 네. 났는데 네. 나 보험 증서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내 직원만 되면 저 사고 났고요 정영진이에요 하면은 아 맞으시네요 해드릴게요 하는데 중간에 그 직원이 없잖아요 이 구조는. 그러면 누가 나서서 아 되게 안 되셨네 그래도 내가 한번 장부 한번 뒤져볼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 중에 그렇게 오프라인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 네. 뭐 이자율이나 뭔가가 하면 P2P 대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할 수 네. 있게 이렇게 한대나 또 메타버스 또 게임 세계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은 확실히 이제 이 암호화폐가 뭐 근미래에 우리의 그 화폐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큰 파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암호화폐 네. 자체보다는 그 밑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예,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암호화폐만 얘기하는데 사실 신분증 DID라고 네. 하거든요. 디지털 아이디. 그래서 이제 여권도 다 이제 핸드폰으로 돌아가는. 핸드폰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유변조가 불가능하고 네. 그런 세계가 또 오는 거고 또 인감 증명서 굳이 뛸 필요 없다. 여기서 모든 계약의 주체 사인은 여기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또 될 수 있고 블록체인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실제로는 그럼 그렇게 세상을 바꾼 적용되는 사례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근데 왜 아무도 안 그게 이제 이거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은행에 네. 우리 공인인증서 옛날에 공인인증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은행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그 인증서를 만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내가 선전해야 돼? 이래가지고 많이 선전이 안 돼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죠. 있긴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DID. 이라고 해서 아이디 형태가 이제 될 거거든요. 운전면허증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네. 네, 느낄 때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정 우리가 유기농 식품이라 뭐 유기농 소고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사료는 유기농을 썼는지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그 배달 과정에 뭐 냉장고 온도는 제대로 됐는지 네. 이런 거를 돼요. 전부 다 블록체인 상에 올리면 누구도 유변조가 못 되잖아요. 검증이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로 QR코드 하나 딱 찍으면 그 전 유통 과정이 다 보이면서 투명하게 네,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암호화폐 특히 뭐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우리 인호 교수님께 네. 설명을 좀 들었는데 가능성은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 이건 뭐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암호화폐 큰일이다 이쪽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살 거예요? 난 이제 좀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과연 오늘의 공부로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이 책 제목이 뭡니까?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누가 주도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 네, 이 책을 보고 더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교수님 한 번 더 모셔야 되는지를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셔서 요즘에 들으면 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NFT인가요? 뭐 그런 얘기들 NFT,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미술품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분할 소유하거든요. 네, 그것도 막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금도 그렇고 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우리 교수님 모시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2부 블록체인 2부로 한번 시간을 조만간 한번 말을 할 테니까 교수님이 좀 허락되신다면 한 번만 더 출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파고가 다가오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그거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주식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제가. 그 판을 바꾸고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되는데 네. 저는 어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는 바람에 이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쓸 수 있는 기술도 아마 못 쓰게 될 거예요. 이게 니들도 그런 것 같은 친구들이라며 이제 이러면 네. 못 쓰게 되는 거라서 그런 의문들도 의심들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알겠습니다. 네, 다음 2부에서 한번 우리 이노 교수님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 오늘 재밌게 달아주세요. 네, 오늘 책 10권 저희가 드린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